안녕하세요. 색소폰 학교 정광우입니다. 아, 오늘은 이 매일 연습하는 악보 모음집 이 책에 대한 구매가 엄청났습니다. 약 한 3,000부 이상 나간 것 같네요. 네. 근데 이 책을 이제 필요로 하시는 분들, 이 책은 이제 어떤 책이냐면 먼저 간단하게 소개를 좀 드리자면 이 영상을 찍은 이유기도 해요. 우리가 이제 매일 우리가 이제 연습을 할 때 어떤 것들을 좀 규칙적으로 연습을 해야 할까? 기초를부터 시작을 해서 내가 악기를 5년을 했든 10년을 했든지 간에 기초가 안 돼 있는 분들은 사실 그런 횟수, 어떤 구력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매일 연습하는 악보집이라는 그냥 이름을 만들었지만 요 안에 어떤 것들이 있냐? 그런 것들에 대한 것도 설명을 좀 해 드릴 거고, 이거에 대한 이런 이 매일 연습하는 악보 모음집에 대한 영상을 만들어 놨지만 조금 더 디테일하게 영상을 이제 하도록 그 영상의 이 책에 대한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에서부터 아마추어에서부터 뭐 기초 안 돼 있는 분부터 뭐 좀 이렇게 뭐 전공하는 뭐 친구들까지 매일 내가 이제 연습을 해야 될 때 워밍업으로 내가 꾸준히 해야 되는 중요한 순서대로 제가 악보를 만들어 놨어요. 그것들에 대한 이 책을 지금부터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연습을 하면 좋은지 이렇게 해가지고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책을 딱 이렇게 펴시면 네, 이렇게 나옵니다. 네, 이렇게 책이 딱 나와요. 네, 이렇게 책이 딱 나오는데 여기 어떤 것들이 있냐면 롱톤 연습, 악상, 다이나믹, 반음 스케일, 텅잉, 그 다음에 스타카토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테노터 뭐 이런 텅잉도 다 있고요. 메이저 스케일, 마이너 스케일, 도향 연습, 그 다음 비브라토 연습, 그 다음에 운지 연습, 그 다음에 1옥타브, 2옥타브 연결하는 연습, 저음 연습, 또 반음 운지법 연습, 리듬 연습, 이렇게 해가지고 약 20개 정도로 제가 세분화시켜서 악보를 만들었습니다. 자, 첫 번째 악보를 펴볼게요. 우리 색소폰에서 제일 중요한 롱톤 연습이죠. 롱톤 연습. 요거 연습을 어떻게 해야 되냐. 페이지 수로는 2페이지거든요. 2페이지. 2페이지를 펴보시면, 여기 롱톤 연습이라고 했어요. 막 이렇게 막 와, 또 이렇게 막 그 콩나물 대가리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연습을 하시냐면 우리 음표는 다 보실 줄 아시죠? 음표를 내 볼 줄 모른다 싶으면 밑에다가 개명이라도 적어 놓으시더라도 꼭 이 연습은 해 주셔야 됩니다. 이 롱톤 연습이 어떤 효과를 갖다 주냐면 내가 호흡을 늘려주기도 하고, 내가 앙부 쉬어도 잡힐 수 있고, 이거 외에도 진짜 많은 효과를 주는 연습인데, 요거는 연습을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 메트로놈 템포 60 정도를 딱 맞추시면, 템포가 요 정도 나옵니다. 요 정도 템포가 나오면, 자, 앞에 제일 먼저 음이 C잖아요, C. 그쵸, 가운데 C. 자, C를 불러보는 거예요. 셋, 넷, C, 둘, 셋, 넷, 다, 여, 여덟. 그 다음에 C플랫이죠. C플랫. 이렇게 해서 여덟 박자. 그쵸? 근데 여기 중간중간에 숨은 어떻게 합니까? 아, 내가 호흡이 부족한 사람들은 여덟 박자를 끄시고, 여덟 박자를 끄시고 숨을 아예 대놓고 그냥 쉬셔도 돼요. C 여덟 박자 하고 아예 끊었다가 C 플랫 이렇게 연습을 하셔도 되고, 내가 호흡이 좀 되겠다 싶으면 한 줄까지 가보겠다 했을 때 한 호흡으로 가는 게 아니라 C 여덟 박자 숨 쉬고 C 플랫 여덟 박자 세 라 이렇게 연결해서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연습이 잘 된다 싶으면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요렇게 내가 연습을 하면 좋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이 롱톤 연습 같은 경우는 템포를 올리지 마시고 무조건 템포 60 정도. 아, 내가 좀 부족합니다. 그럼 72 정도로 놓고 이거를 연주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 롱톤 페이지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매일 기본 연습에 악상 연습.
다이나믹 연습. 그쵸. 이렇게 있어요. 저기 왼쪽에 4페이지죠, 4페이지. 그 있는데 악상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연주를 할 때, 크고, 작고, 막 이런 거 연습을 하는데, 멜로디는 다 똑같아요. 악상 연습이든 다이나믹 연습이든, 멜로디는 똑같은데, 우리가 표현하는 게 다르다. 그래서 여기 제일 먼저 F라고 막 돼 있어요, 크게. 그 포르테, 크게 불러주셔야 돼요. 솔, 도, 시, 라, 솔, 파, 레 하고 크게 불러주고 그 다음에는 피아노잖아요. 그쵸? 그럼 피아노면 레, 솔, 라, 도, 시, 라, 솔 하고 작게 불러주시고 그 다음에 피아노보다 조금 더 크게 미, 파, 솔, 미, 라, 파, 샵, 솔 불러주시고 그 다음에 소리 좀 크게 라, 솔, 미, 도, 미, 렐, 레 하고 완전 작게 피아니시모 미, 파, 솔, 라, 솔, 파, 미 하고 소리 크게 F, 메, F, 메, 그 뭐야 메저 포르테 파, 솔, 라, 도, 시, 라, 솔 더 크게 미, 도, 시, 라, 솔, 파, 미 완전 크게 파, 라, 솔, 도, 파, 라, 솔, 시, 도, 솔, 도 하고 크게 연습을 해주시는 거야. 아시겠죠? 그, 요런 것들에 대한 차별성이 확실히 있어줘야 된다. 예, 그거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다이나믹 연습 방법. 요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앞에 멜로디를 보면, 4페이지 두 번째 단락 보시면, 미, 도, 시, 라, 솔, 파. 멜로디 똑같아. 근데 여기 이렇게 붕어빵 같이, 아니, 붕어빵이 아니라, 이렇게 크레센도, 데크레센도 막 이런 게 있어요. 그쵸? 내가 멜로디를 좀 더 크게 해줬다가 작게 해주고 연습하는 거야. 솔, 도, 시, 라, 솔, 파, 미. 레, 솔, 파, 도, 시, 라, 솔. 미, 파, 솔, 미, 라, 파, 샤, 솔. 이렇게. 크었다, 작았다. 컸다, 작았다. 이런 것들을 연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요 다이나믹 연습 이렇게 연습하시면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건 테크닉이 좋아지려면 반응 연습을 많이 해야 된다. 반음 연습이죠. 반음을 어떻게 5페이지부터 이제 반음 연습, 반음 스케일 연습인데 요거 같은 경우 위에 보시면 숫자막 60, 64, 68, 72, 76, 40 막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메트로놈은 그렇게 칠한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처음에 맨 60, 60이라고 했을 때 메트로놈 60을 딱 틀어 놓으시고 그죠? 그리고 저기 콩나물 대가리 하나 있죠. 하나에 얘가 하나. 이렇게 가는 거예요. 도, 도샵, 레, 레샵, 미, 파, 파샵, 솔, 솔샵, 라, 라샵, 시. 이렇게 해서 내 처음부터 끝까지 쫙 불었어요. 어디까지 다 부르냐면, 60 템포로 하나도 안 틀려요. 아예 하나도 안 틀렸어요. 해서 8페이지까지 했는데 하나도 안 틀렸어요. 다 됐어요. 그죠? 다 됐다고 싶으면 템포 64. 템포 64로 올려가지고 또 연습을 하시는 거야. 도, 더샵, 레, 레샵. 예. 네. 그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내가 저기 위에 있는 120이라는 템포를 할 수 있게 돼요. 그럼, 도, 더샵, 레, 레샵, 미, 파, 파샵, 솔, 솔샵, 라, 라샵, 시. 도, 더샵, 레, 레샵, 미, 파, 파샵, 솔. 요런 식으로. 120이거든요. 요거보다 더 빨리 하셔도 되고.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반음 스케일 연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5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 그쵸? 그 다음에 무슨 연습이냐면 텅잉 기본 연습이에요. 텅잉 기본 연습인데 요거는 뭐냐면 이제 내가 텅잉이라는 걸 배우잖아요. 그쵸? 텅잉이라는 걸 저희 이제 강의를 통해서 보시죠. 보시고 나서 보시고 나서 텅잉 연습할 때 기본 연습이 뭐냐면 아 우리가 이제 저 투투투투 이제 우리가 텅잉이라는 걸 배웠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보면 악보를 어 이게 뭐여 이게 막 이렇게 막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죠?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도 메트로놈 60을 놓으세요. 요렇게 놓으시고 저기 4분음표 앞에 한마디 안에는 어떻게 되냐면 투 텅잉을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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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 하고 텅잉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마디부터는, 아, 8개, 1개, 8개가 들어있어요. 그쵸? 요거는 내가 요거 하나, 똑 할 때, 딱 할 때 텅잉을 2개를 넣어주는 거예요.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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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투, 투, 투.
2 이렇게 해서 8개에서 16개를 넣어주는 거예요. 두 마디에서 해볼게요. 투투투투투투투투투투투투투투투 되셨죠? 그 다음에 밑에 줄 마찬가지로 밑에 줄은 더블 됐어요. 더블 위에 거에 더블 더 빨리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딱 할 때 네 개 턴깅을 해달라는 거죠. 투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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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 이런 식으로 턴깅을 해주시면서 하시면 되고 밑에 저렇게 세 개를 그려놓고서 3이라고 적혀 있는 게 있어요, 그죠? 그 3연음이라 그래요. 셋이 따옴표라고 하는 요건 느낌이 어떠냐면 333이에요. 하나 칠 때 세 개를 넣어줘야 돼. 따따따 투투투투투투투투투투투 요렇게 아시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모든 자 C라는 음을 그렇게 턴깅을 연습을 하세요. 그래서 기본적인 턴깅을 연습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턴깅을 가지고 음계를 제가 만들어 봤어요. 우리 아까 앞에서 했잖아요. 그 음계 그대로 갖고 왔습니다. 갖고 와서 그거를 턴깅을 넣고 연습을 하시는데 이거는 그냥 턴깅만 하시면 되는 게 아니라 턴깅은 아까 우리 2로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노래 이 음계를 연주할 때는 2, 2 하면서 호흡을 좀 쓰면서 턴깅을 해주셔야 되고 크레센도, 데크레센도를 살려주셔야 돼요. 지금 우리 수업을 10페이지 하고 있어요. 10페이지 예, 10페이지 맨 첫 번째 거 하고 있어요. 턴깅 음계 연습. 그쵸? 그래서 2, 2, 2, 2 하시고 크레센도, 데크레센도 요거 연습을 좀 해주시면 좋겠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앞에 거 턴깅 똑같이 하시면 돼요. 2, 2, 2, 2, 2, 2, 2 요런 식으로 아시겠죠? 그 다음에 스타카토 턴깅. 아 요거 템포는 그 템포 72를 놓고 연습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보시면 바로 밑에 스타카토 턴깅 연습 있어요. 스타카토 턴깅 연습 요거는 뭐냐면 솔도시라 솔파레 요거 멜로디 똑같은데 거기 부분을 이제 발음을 다르게 하는데 좀 더 짧게 하는 거예요. 투 아까는 투투투투 이렇게 했잖아요. 그것보다 좀 더 짧게 투투투투투투투 투투투투투투투 하고 발음 자체를 조금 더 턴깅을 세게 스타카토 짧게 그렇게 연습을 좀 해달라는 말씀이에요. 아시겠죠? 그 옆에 테너토. 테너토는 발음이 약간 두두두 우리 두유 할 때 두 두한 다음에 우 그래서 두 이래가지고 혀에 힘을 많이 빼고 두두두두두두두 하고 더 부드러워야 돼. 테너토 턴깅은 그 다음에 액센트 턴깅. 액센트 턴깅 같은 경우는 뭐냐면 툿 이렇게 해가지고 약간 내가 소리를 딱딱딱딱 잘라서 소리를 연습을 해주시면 돼요. 툭툭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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습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메이저 스케일, 마이너 스케일 이렇게 있어요. 기본적인 것만 해놨습니다. 요것만 하셔도 돼요. 기본 연습하는데 뭐 여러가지 스케일 있잖아요. 여러가지 스케일 있는데 요것부터 하고 나서 다른 거를 하셔야 돼요. 이거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다른 거를 할 수 없어요.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메이저 스케일, 마이너 스케일 연습 열심히 하셔야 돼요. 이거 어떻게 하면 되냐면 우리 메트로놈 템포는 60부터 시작을 해서 템포를 2씩 올리실 건데 60, 우리가 템포가 예, 60이잖아요. 그쵸? 그쵸? 자, 템포 어떻게 되냐면 똑 하나에 멜로디 두 개를 넣을 거예요. 도레미파솔라시도 레미파솔라시도레미파미레도시라솔파미레도시라솔파미레도시도 그 다음에 옆에 보면 도돌이표가 있어요. 도돌이표 한 번 더 하라는 얘기예요. 도레미파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 스케일, 마이너 스케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악보 그대로 도레미 플레파 솔라 플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연습을 해주시면 되세요. 아시겠죠?
마이너 스케일, 메이저 스케일 이렇게 연습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스케일 연습은 사실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템포 60부터 해서 120까지 올려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도약 연습. 도약 연습인데 요거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것만 넣어놨어요. 도약이 뭐냐? 요것도 마찬가지로 템포 60 놓고서 천천히 연습하시는데 2도 스케일, 3도 스케일, 4도 스케일, 메트로는 60에 도레레미미파파솔 요렇게 연습을 하시고 그 다음에 3도 도미레파미솔파라 요렇게 연습을 하시고 4도 도파레솔미라파시 요런 식으로 템포 연습을 하시고 5도도 마찬가지고 도솔레라미시파도 6도는 도라레시미도파레 7도 도시레도미레파미 요런 식으로 7도 도약 연습을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비브라토 기본 연습. 자 요거 자 비브라토 16페이지 펴보시면 요거 어떻게 연습을 하시면 되시냐면 요거 연습을 어떻게 하시면 되시냐면 메트로놈 처음에 60 놓으시고 우리 비브라토 넣잖아요. 그쵸? 그 비브라토 60 넣고 자 C라고 적어놨어요. 그쵸? 어떻게 연습을 하시냐면 비브라토를 60템포 하나에 하나 넣었다가 4개 넣었다가 3개 넣었다가 4개 넣었다가 8개 넣었다가 12개 넣었다가 16개 넣는 거예요. 자 제가 입을 해볼게요. 셋, 넷, 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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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 마디 했죠? 세 번째 마디. 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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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아. 네 번째 마디. 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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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아. 요런 식으로 연습을 하시면 돼요. 모든 음을. 요 연습을 해가지고 내가 정말 선생님 잘할 수 있어요 라고 하면 넘어가시는 거야. 안되면 무한반복. 그쵸? 파샵까지 있어요. 파샵까지 그냥 마스터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무슨 연습이냐 비브라토 실전 연습전 공부라고 이름을 만들었는데 요건 뭐냐면 2분음표로 다 돼있죠. 근데 2분음표 돼있는데 어떤 거에는 밑에 막 이렇게 이게 뭐야 표시가 돼있어요. 막 약간 막 무슨 게 뭐 물결 이렇게 돼 있어요. 물결. 그쵸? 그 부분에만 비브라토를 넣어주고 그게 아닌데는 비브라토를 넣지 말란 얘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템포 60에 놓으셔도 되고요. 72에 놓고 메트로놈 틀고 연습을 하시는데 60에 놓을게요. 네. 60에 놓으셔도 되고요. 70에 놓으셔도 50에 놓으셔도 되고 더 느리게 하셔도 돼요. 그래서 우리 저음 도 있죠. 저음 도에서 해볼게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앞에 도는 두 박자는 내가 롱톤 해주면 돼요. 도 두 마디 했죠. 그 다음에 뒤에 부분은 비브라토를 여덟 개를 넣어주는 거예요. 미예예예예예예예 두 박자잖아요. 한 박자에 네 개씩 해가지고 위에 제가 그림을 그려놨어요. 2분음표 하나에는 비브라토 여덟 개를 넣어주세요. 그래서 한 마디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셋, 넷, 도, 둘, 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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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 도,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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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솔, 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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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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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네, 20페이지, 비브라토 20페이지 요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연습을 어떻게 하시냐면 계속 요렇게 연습을 하시면 돼요. 악보 제가 쫙 만들어놨어요. 어디까지? 24페이지까지 아주 디테일하게 꼼꼼하게 그렇게 연습을 해놨습니다. 요거 연습을 많이 하시면 되세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뒤에 뭐냐면 이거 비브라토랑 조금 이제 이거는 이제 제가 중요한 순서로 해놓은 거 했잖아요. 그쵸? 완전 기초예요. 저 운지법 연습부터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 보시면 돼요. 어디? 25페이지 이걸 딱 보시고 하시면 되는데 도시라솔 운지법을 배웠어요.
배우고 나서 그거에 대한 멜로디, 텅깅도 연습하고요. 그 다음에 이음줄을 넣어서 연주할 수 있고, 멜로디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거 보고 도시라솔 공부하고 여기 옆에 25페이지 거 보고 연습하시면 되세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파미레도. 그 다음에 레미파솔. 그쵸? 그 다음에 라시도시. 그 다음에 1옥타브와 2옥타브 연결하는 연습. 그 다음에 3옥타브 레미파 이렇게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아시겠죠? 30페이지, 31페이지 이렇게 되시고요. 그 다음에 샵! 아, 내가 샵을 배웠어요. 샵을 넣고서도 연습을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1옥타브 샵들 배웠고요. 그래서 연습 악보 넣어보고요. 그 다음에 2옥타브 샵 되어가지고 똑같아요. 1옥타브, 2옥타브 샵 넣는 거 똑같죠? 그래서 넣었는데 느낌은 좀 다르게 멜로디 만들었어요. 이렇게 연습을 하시면 되시고, 3옥타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연습을 하시면 되세요. 여기 악보에는 3옥타브라고 돼 있는데 2옥타브로 돼 있잖아요. 너무 높아서 2옥타브로 해놨어요. 그래서 이거는 3옥타브 악보로 보고 연습을 하시면 되세요. 아시겠죠? 요렇게,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36페이지. 여기는, 리듬 연습. 마지막. 뭐냐면, 리듬 연습. 기본적으로 리듬은 요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런 것들만 내가 숙지하고 들어가면 충분히 연주하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려서 요거 연습 좀 하시면 되고요. 뭐 리듬에 대한 자세한 악보 책은 또 따로 나올 거예요. 네. 아시겠죠? 자. 이 책을 이제 보셨어요. 이거 보고 나서 내가 이제 곡을 좀 이렇게 연주를 해보고 싶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제 섹소폰학교에서 만든 책 쉽게 연주하는 애드립 악보 모음집이라고 있는데 그 책은 막 애드립이 들어간 건 아니에요. 애드립 들어간 건 아니고 이제 곡을 일단 샵이 없게 편곡을 웬만하면 다 했습니다. 곡은 37곡 정도가 들어있고요. 그것도 쉽게 연주하는 애드립 악보 모음집 이렇게 치면 요 책에 대한 설명 나와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책이랑 요 책이랑 같이 이제 사람들이 주문을 대부분 많이 하세요. 예. 어떻게 또 아셔가지고 같이 좀 주문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같이 이렇게 주문을 많이 하시는데 그건 곡집이고요. 그리고 되게 노래가 쉽습니다. 노래 쉽고 그리고 악구미문이 살짝 들어가 있어요. 그게 이제 그래서 그런 것들 좀 보고 연습을 하시면 좋다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 책을 만약에 내가 구매를 하고 싶어요. 그럼 위에 연락처에다가 문자를 주세요. 전화보다는 문자가 좋아요. 문자로 선생님 매일 연습한 악보지 구매하고 싶습니다 하고 주소랑 성함을 좀 보내주시고 그럼 제가 바로 계좌번호를 넣어드립니다. 그럼 넣어드리면 2일에서 3일 안에 배송이 갑니다. 조금 더 늦어질 수도 있지만 2일에서 3일 안에는 웬만하면 다 간다는 점 해주시고요. 그래가지고 가격은 배송비 포함해서 매일 연습하는 악보집은 13,000원. 그리고 그 쉽게 연주하는 애드립 악보 모음집과 함께 주세요 라고 하면 24,500원 배송비 다 포함됐고요. 네, 그렇게 해서 그렇게 주문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궁금하신 거나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은 문자로 저한테 좀 주시면 되시고요. 우리 색소폰 학교는 네이버 밴드도 있어요. 그래서 네이버 밴드도 들어오셔가지고 좀 이렇게 소식도 좀 사람들이랑 소통도 좀 하시고 우리 색소폰 학교를 좋아하시는 분들 모여있기 때문에 오셔서 같이 이렇게 즐기시면서 궁금한 것도 좀 물어보시고 그렇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유튜브가 조금 어렵다 싶으면 네이버에다가도 색소폰 학교라고 치면 저희 영상이 올라와요. 거기서 보고도 강의를 보셔서 좀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책을 또 불법으로 막 이렇게 복사를 하시거나 그렇게 하시는 거는 우리가 또 우리나라가 굉장히 선진국인데 또 아마 그렇게 또 복사를 하셔서 사용하시는 분들은 없겠지만 예, 그런 부분들은 조금 양해를 부탁드리고 예, 가격도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예, 비싸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따로 좀 구매를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지금까지 색소폰 학교 전광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팡팡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